이런 물리적 거리두기가 극단화된 미래 사회를 묘사한 SF 소설이 이미 수십 년 전에 나왔어요. 이것도 아이작 아시모프 소설인데 그런 사회인데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윤리적 상상력을 넓힐 만한 SF 작품들을 좀 주제별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F 중에 또 되게 재밌는 주제 중에 기억과 관련된 네. 예,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맞아요. 기억을 어디에 저장을 한다던가 기억을 다시 들춰본다던가 이런 식의 상상력이 SF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한번 재밌는 거 있으시면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짠가? 그쵸. 이런 주제를 줄기차게 다뤘던 작가 하면 또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두 분도 아마 잘 아시는 필립 딕이. 필립 딕 아까 이야기했던 그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 그렇죠. 작가신. 필립 딕이라는 작가가 쓴 작품들을 보면 일관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뭔가 막 흔들려. 토탈 리콜도 보면 그게 이제 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라고 하는 단편을 이제 각색한 건데 그냥 평범하게 살던 주인공이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서 화성 여행을 가상 체험하는 어떤 무슨 그런 엔터테인먼트 같은 데를 가가지고 내가 화성에서 활약하는 첩보원이다 액션을 하고 이러는 소심한 평범한 일반인들이 이제 상상할 법한 일탈적인 상상을 하는데 그게 진짜 나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내가 사실은 가짜 나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뭐 그런 얘기잖아요. 원작 소설도 그렇고 영화가 두 번 됐는데 끝까지 어느 쪽이 진짜인지를 잘 안 주고 약간 오픈엔딩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람의 기억이 사실 불완전하다라는 건 두 분도 어느 정도 좀 느끼시지 않나요? 너무 정확하게 어제도 잘 기억나요. 그래서 AI 또는 이 메모리 반도체 칩 이런 거면은 오히려 인간의 기억도 완전하게 보존도 되고 그걸 가지고서 새로운 뭐 인격을 창조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게 SF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하나 최근에 그래도 좀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면 김초엽 작가의 그 관내 분실이라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게 이 테마로서는 굉장히 좀 잘 변주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죽은 사람의 기억을 보관하는 곳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도서관의 어떤 그 컨셉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죽은 사람을 도서관을 방문해서 뭐 일종의 가상현실 같은 체험이긴 하지만 만나서 또 대화도 하고 그런 것도 꽤 인상적이고 여기서는 또 하나 더 해가지고 딸이 죽은 엄마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엄마의 기억 인격이 딸을 만나기를 거부하죠. 그런 설정들이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에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또 저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과연 그 기억으로 데이터화된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총집합이면 그게 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바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윤리적 상상력이 필요한 지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를 바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게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관련된 일이 SF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제 나타난 걸 제가 또 접하고 또 예, 내가 눈앞에서 라이브로 또 SF가 펼쳐지는 거나라고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그 MBC TV에서 휴먼 VR 무슨 다큐 그래가지고 그 VR 기기 다 아시죠? 이걸 통해서 실제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딸이 있는 집 가족들한테 섭외를 해가지고 그 아이의 모든 데이터, 그 사진이라든가 평소 말투 이런 걸 다 입력을 해가지고 VR 기기를 쓰면 가상 공간 안에 그 아이가 저기 나타나가지고 그 엄마가 이제 그 VR 기기를 써가지고 하는 게 이제 방송으로 나왔는데 당연히 우리가 저기 상상하는 그대로죠. 엄마는 거의 눈물 흘리면서 막 애를 찾고 얘는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엄마하고 대화를 했어요. 가상공간 안에서. 그러다가 이제 원래 자기 보금자리라고 가상공간 안에 설정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잠드는 그런 식이었는데 그 방송 예고편 올라왔을 때부터 유튜브에 벌써 댓글창에서 어마어마하게 논쟁이 붙었었어요. 나도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게 있으면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사람부터 이건 아니다. 이게 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아무리 뭐 이런 거 해봐야 괜히 산 사람들 가슴만 더 아프고 미련만 더 남기는 거다. 이건 아니오시다. 이래갖고 사람들 사이에 되게 논쟁이 치열했거든요. 정말 신기하네요.
한번 안 보셨으면 한번 찾아봐요. 예, 찾아봐야겠네요. 이게 뭔가 그 죽음도 그렇고 그 자녀를 어린 자녀를 다시 한번 그렇게라도 보고 싶은 그 마음은 정말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한한 것들을 기술을 통해서 좀 어떻게 연장을 시키거나 확장시키려는 그런 욕망이니까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어디까지를 금지를 해야 될지 이게 참 기준이 되게 애매하네요. 근데 인류 역사 이렇게 보면 결국은 뭔가 계속 인간의 욕망을 좀 충족시켜가는 방향으로 여태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21세기에 태어난 자란 분들한테 이제 20세기에 태어난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물려주는 거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이 일단 있고,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뭐 배척하거나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21세기 세대들의 손에 달렸다고 보고요. 그 21세기 세대들이 기성세대와는 뭔가 좀 다른 차원의 윤리적 상상력을 펼치는 과정에서 호모사피엔스의 정체성이 어쩌면 변할 가능성까지도 저는 사실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이보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요즘 막 장마도 막 너무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코로나19도 그렇고 혹시 뭐 그런 기후 재난과 관련해서 뭐 혹시나 떠오르시는 작품 같은 게 있나요? 뭐 고전적인 SF 영화 중에는 워터월드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지구 온난화가 계속 돼가지고 육지가 다 물에 잠겨서 세상이 다 바다로 돼 있죠. 거기서 이제 주인공 케빈 코스트너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물바다가 된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잠수를 되게 잘하고 잠수해서 물 바닷속에 내려가면은 그 물에 잠긴 옛날 도시들의 흔적이 있고 거기서 막 이렇게 뭐 하나씩 주워 건져 올리고 그러는데 귀 뒤에 살짝 아가미가 생겼어. 환경이 변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어떤 진화의 모습을 좀 보여준 것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낭만적인 얘기고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기후위기가 이제 심각하니까 그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그 소녀가 전 세계 정치 지도자나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한테 막 꾸짖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한테. 우리는 뭐 저렇게까지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만 기후위기가 단순히 이게 뭐 해수면이 올라오고 우리나라가 뭐 온대에서 아열대 기후가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후가 바뀌면 농작물 농사에 영향을 주게 되고 매년 꾸준하게 생산량이 나오던 곳이 갑자기 농작물이 수확이 안 되고 막 그런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도 왕조가 바뀌는 역사의 격변기나 이런 게 정말 신기한 게 그 해에 지구 평균 기온이 갑자기 확 변하고 막 이런 거하고 딱 일치해요. 그러니까 자연의 급격한 변화는 인간들 사회의 공동체의 정치적인 변화를 야기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간들 사회에 한 번씩 역사적인 그 큰 회오리가 일어나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유치원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은 물리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이 세대들은 앞으로 계속 물리적 거리두기가 몸에 밴 하나의 어떤 트라우마처럼 남지 않을까. 근데 또 이런 물리적 거리두기가 극단화된 미래 사회를 묘사한 SF 소설이 이미 수십 년 전에 나왔어요. 이것도 아이작 아시모프 소설인데 그 벌거벗은 태양이라고 거기에 나오는 미래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한 명이래요. 혼자 사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로봇이 다 해주니까, 집사 로봇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이렇게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는 거를 꺼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무서워해요. 공포야. 그래서 이 벌거벗은 태양의 설정은 뭐냐면 그런 사회인데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로봇은 사람 못 죽이죠. 로봇은 사람 못 죽이죠. 아시모프의 소설이니까. 그 도대체 누가 죽였나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 직접 접촉을 못 하는 상황이. 그래서 다른 외계에서 이제 형사를 불러요. 지구인 형사를. 이거 약간 스포일러인데 외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사는 지구고 이 물리적 거리두기가 된 극단적인 이곳이 다른 외계 행성의 미래 인간들이 이민간 어떤 오리지널 지구보다 훨씬 잘 사는 부유한 사람들의 외계 행성인 거야. 그래가지고 지구인 형사가 지구에서는 뭐 다들 부대끼면서 살았는데 태양도 얼마든지 맨눈으로 보고 이 외계 행성 갔더니
뭐 방사선인지 자외선을 차단한다고 태양도 절대로 맨눈으로 노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제목이 벌거벗은 태양.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그냥 직접 보는 태양 뭐 이런 뜻이죠. 뭐 이렇게 차단돼 있지 않은. 예. 아 이거 보고 싶은데. 아 이거 저기 뭐냐. 그동안 번역돼서 나왔다가 제가 알기로 지금은 절판이 됐거든요. 황금가지에서 재출간 한번 하시죠. 진짜 말씀대로 지금 SF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현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위기나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그 젠더 문제가 되게 맞아요. 또 이야기해볼 만하다 싶은 게, 최근에 특히나 이제 한국 문학 독자들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40대 젊은 여성 독자들의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네. SF와 어떤 여성. 여성 혐오나 젠더 문제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 어쨌든 소수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SF는 항상 보면 당대에 뭔가 사회적으로 좀 금기시되거나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이거는 좀 수용하기 힘들다 싶은 것들을 미리 그냥 과감하게 딱딱 제시하는 또 그런 사회적인 상상력을 보여주는 게 SF의 아주 중요한 미덕이에요. 가장 이와 관련해서 많이들 얘기하는 사례가 이제 스타트랙. 소설이 아니라 이제 이게 오리지널로는 1960년대에 나온 TV 미드였거든요. 스타트랙에서 1960년대에 미국 공중파 TV 방송 역사상 최초로 흑인하고 백인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뭐 흑인하고 백인이 키스는커녕 뭐 연애하는 얘기도 못 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미국은 그 정도로 인종차별이 심하던 때였는데 스타트랙의 배경은 23세기인가 하여튼 미래 사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미래 사회에서는 뭐 흑인하고 백인이 연애도 할 수 있지 않겠어? 네. SF라서 그게 SF.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게 SF였던 거지. 단순히 뭐 엔터프라이저 같은 우주선이 나오고 외계인하고 막 이렇게 우주 모험을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뭔가 지금보다는 많이 좀 진보한 사회라고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본에는 흑인 여성하고 백인 남성이 이제 키스를 하는 거였는데 실제 촬영 현장에서는 촬영 감독인지 연출자가 그래도 키스는 좀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배우들이 아니 뭐 미래에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원래대로 이제 갔다는 거죠. 그게 20세기 당시 1960년대 당시의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거였으면 절대로 방송으로 못 나갈 장면이었는데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SF니까 나갔다는 거죠. 최근에 그 정세랑 작가님도 되게 너무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그런 말을 쓰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소설을 쓰는 이유는 자기가 이런 세계를 쓰면은 조금 더 이런 세계가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이런 그걸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 우리가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예. 아니면 또 뭐 인식의 그렇죠. 상상력도 미리 당길 수 있다라는 거니까 욕먹을 각오하고 이럴 수도 있지 미래에는 쓰는 거예요. 오늘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 정말 SF에 입덕을 하실 것 같아요. 한번 꼭 봐봐야겠다. 저 입덕. 저도 더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이렇게 너무 너무 재밌는 얘기들 예 너무 지금 빠져들어서 그냥 이야기에 빠져서 재밌게 들었는데 저희가 그러면 마무리 질문을 하나만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저희가. 연구자시기도 하고 해설가시기도 하지만 또 그냥 진짜 한 명의 덕후로서 SF에 느끼는 가장 큰 매력이 뭘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특히 저가 그렇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우주를 향한 원초적인 동경이 우리 인간들에겐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우주를 향한 원초적인 동경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SF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SF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우주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바깥 우주는 이 우주 공간이고 외계 천체 안쪽 우주는 우리 머릿속에 이 생각하는 사유의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20세기에 이제 제3의 공간이 또 생겼다 그래요. 사이버 스페이스. 그래서 과학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공간에서는 이 안에서는 판타지도 SF가 되거든요. 우리가 뭐든지 상상하는 대로 가상 현실에서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보다 더 넓은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더 넓은 우주를 향한 동경을 조금이나마 대리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SF다라는 점에서 저는 계속 SF를 찾는 게 저의 매력이에요.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